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목회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시작했지만 목회서신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근거는 시편 23편, 특히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목회학이라는 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목회학이라는 말은 큐어와 케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큐어는 치유하다, 케어는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목회의 뿌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전체의 핵심은 치유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란 영혼과 육신과 나아가 환경까지 치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토벌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심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치유의 내용과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치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실 때에 이미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르싯 바라 엘로힘 에쉬 하샤마임 벳 하레츠 라고 할 때의 바라라는 말이 토버의 첫 말씀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 창조했다 라는 말은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질서, 그 본질적인 질서가 세워졌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의 창조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는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브는 인간만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토브란 첫째, perfect, 완전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beautiful, 아름다웠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good, 정말 선하고 좋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라는 뜻이 토브, 심히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영혼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지 간에 목표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첫째,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서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대 충족 조건은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영혼이란 전인적인 것입니다. 즉 인간 내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한 인간 자체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는 말이 영혼을 치유한다 라는 말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한국어로 돌봄, 케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끝까지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치유해서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이 구절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와 돌봄의 최고 개념은 저희를 살리려 하심이라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목회의 최종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끝까지 손을 잡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남을 죽이는 데 상당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남을 짓누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교회마저도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하고 큰 부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는 양을 도둑질하는 목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목적을 사람을 살리는 데 두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환경까지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깨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패스터, 목사라는 말은 영혼을 소생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받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생동적인 감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입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입니다.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마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마가복음의 이 곧이라는 말은 두 번째 행동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종말론이었지만 마가도 역시 종말론적인 역사 사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곧이라는 의미는 다음 상황의 전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상황을 주목하라,
눈여겨보라 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힘쓰라 라는 말이 바로 곧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서둘러서 행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외치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속의 개념, 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칭의에서 성화로 계속 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영혼구원, 즉 칭의는 강하지만 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화, 의의 길, 거룩, 경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목회는 칭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성화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따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칭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하지만 성도의 삶이 칭의의 뒷받침을 못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 목회의 뿌리가 바로 시편 23편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국제결혼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면이 줄어들었지만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별로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인 여성이 헬라식 사고로 무장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두 문화를 함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인데 구약시대를 마감한 후에 새로운 시대 디아스포라의 신인류가 탄생하고 그 주인공으로 디모데가 낙점되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엄청난 내공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디모데후서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꼭 지녀야 할 성품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인격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할 때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와 한국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종교, 예수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채우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기적과 이적을 만듭니다. 이 원리를 잘 파악해도 교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상한 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한 번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전 인격이 말씀화가 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세 가지를 위임받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례제를 거행하고 축도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가서 하는 교회 모든 섬김은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 편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을 선지자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하고 필요할 땐 통치하는,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것을 섬기는 행정 같은 일들도 모두 포함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삼직을 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안수의 핵심은 이세 가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였고 두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2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3대 목사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후계자를 잘 선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스머나 교회는 폴리갑이 담임 목사였고,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오르도토메오, 이 말의 의미로는 정확하게 다룬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andling correctly 라는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handling 하라 라는 말인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accurately라고 씁니다. Ordotomeo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가르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리한 칼로 정밀하게 자른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이 옳게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핸들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로서 준비가 아직 덜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의 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중간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즉 인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정되었다, 헬라어로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approve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도덕적으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정되었다라는 헬라어 도키모스는 무수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받은 후에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목회자에게는 무수한 시련과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수한 시련과 시험에 노출시키고 아픔을 겪으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끝없이 정화, 성화하는 겁니다. 본문 15절 끝절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스포다조, 영어로 hasten, 즉 서두르다, 부지런히 하다, 애쓰다, 공부하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힘쓰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서둘러 하라 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바치는 일은 모든 일보다 항상 우선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 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디모데에게 남긴 목회자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세 가지 평생의 권면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말씀. 그 첫 번째는 옳게 분별하라. 올도토메오,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자르듯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도키모스, 인정을 받다, approved, 시련과 환란을 겪고 견디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간음, 위선, 도적질, 목회자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유혹들을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스포다죠. Be diligent,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쓰라. 혹여 이 말을 애쓰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둘러 빨리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늘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생활, 즉 말씀을 내면화시켜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면 무수한 시련과 아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견디며 자신을 강건한 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 즉 자신을 드리는 일을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에 단 거둘 때까지 기쁨에 단 거둘 때까지